아이템. 아, 없네. 기본템으로 잘 샀다 뽕 뺄 수 있는 치트키다. 만족도가 좋은 우려먹고 있는 괜찮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나요? 강강추하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잘 산 것 같은 물건. 첫 번째 물건은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예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요 샤넬 안경이고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얼마 주고 샀지? 40 얼마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무려 두 배나 뛰었더라고요.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네,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샤넬 체인, 옆에도 이렇게 샤넬 체인으로 돼 있고 이렇게 샤넬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착장에 껴도 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착장의 포인트를 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제가 아주 아주 유용하게, 정말 4,50만 원 아깝지 않게 이미 뽕 뺀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물건으로 넣었고요. 두 번째 물건은요, 곱창 밴드. 가격은 인터넷에서 한 뭐 1,5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사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거 하나에 뭐 천 얼마 주고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유용하게 포인트 아이템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깔별로 이렇게 구비를 해놨습니다. 머리 묶을 때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되지만 반팔 같은 거 입었을 때 손이 심심하다 이런 거 그냥 손목에다가 이렇게 그냥 차고 있어도 팔찌 같은 느낌을 내줘서 가성비 값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아이템으로 꼽아봤습니다. 제가 이거 컬러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컬러 맞추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세 번째 물건은요, 바로 집게핀인데요. 요것도 제가 뭐 한 2,000원, 3,000원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요것도 이렇게 깔별로 구비를 해놨고요. 또 저런 곱창밴드를 사용할 때랑 집게핀이랑 사용할 때 느낌이 달라요. 곱창밴드는 약간 귀염귀염한 느낌이라면 집게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슬랙스 같은 걸 이렇게 입고 다닐 때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해갖고 좀 우아한 느낌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몇천 원 안 한다는 사실. 자연스럽게, 아 덥네, 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쓱 딱 해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시크하면서도 딱 목 라인이 보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이상한 말 하고 있네. 네 여러분 아무튼 네 요것도 굉장히 제가 요즘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되게 간편하게 그냥 머리를 쪼맬 수가 있으니까 하나쯤 갖고 있으면 스타일리시해 보이기도 하지만 편안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물건은요, 크림진인데요. 요즘에 크림진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요런 크림진 하나 갖고 있으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캐주얼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서 정말 정말 애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제 코디 보실 때도 많이 보셨죠. 이런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동대문 가서 5,000원 주고 구입을 한 거고요. 이거는 얼마 주고 샀지? 만 얼마인가? 2만 얼마인가? 네 아무튼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가 않으니까 여성분들도 크림진을 많이 입지만 요즘에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입죠. 그래서 이런 크림진은 기본템으로 하나씩 갖고 있어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음은요, 루즈한 핏의 긴바지예요. 근데 이런 것도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그런 무드를 낼 때, 편안하게 밖에 나갈 때 아무데나 걸쳐도 다 너무 잘 어울리는 바지이다. 이거는 제가 뭐 3,000원 주고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이거는 카페에서 이거 살까에 올려주신 분 거를 보고 회사템 아니니까 뭐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과제 잡고 괜찮아 보였어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3만 얼마인가? 오, 아주 괜찮더라고요. 발등까지 이렇게 싹 덮어주면서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고 뭐 다리 라인이 좀 불만이신 분들한테도 체형 커버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요즘에 이런 바지에 밑단에 스트링이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지를 사시면 일자 바지로도 조거 팬츠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바지도 하나씩 기본템으로 깔고 가시면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괜찮긴 한데 재질이 굉장히 두꺼운 재질이라서 여름에 입기에는 좀 덥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깔별로 구비를 해놓고 싶었는데 일단 검정색만 샀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흰 색깔 바지도 새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이 바지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소재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되게 시원할 것 같고 또 루즈한 일자 바지로 입을 수 있지만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조거 팬츠로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허벅지 부분에 집
지퍼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지퍼를 열면 통풍이 잘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지퍼를 다 열면요 이렇게 떨어져서 반바지로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 바지 너무 잘 샀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템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스튜디오인가? 네, 거기서 구입을 했고요. 협찬 광고 아니고요, 제 돈 주고 샀습니다. 다음 물건은요, 타올도 한번 했었잖아요. 인스턴트 펑크 가디건인데 이렇게 단추를 일자로도 입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옆에 단추가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네. 빈티지한 가공을 해서 살짝씩 포인트가 되고, 그러니까 루즈한 핏이라서 되게 핏도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쌀쌀할 때 가디건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봄, 여름, 가을까지 아주 뻥 뺄 수 있는 가디건이지 않을까. 요즘 제가 아주 잘 입고 있어서 이 아이템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요건 이제 작년에 지드래곤 씨 피스마이너스 원하고 나이키랑 콜라보해서 만든 파라노이즈, 되게 치트키가 되는 그런 신발이라서 어떤 착장에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신발이라서 요것도 제가 아주 뽕 빼면서 신고 있습니다. 요게 발매가가 얼마지? 10 얼마인가 20 얼마인가 했는데 리셀가로 그때 45만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운동화의 가격이 무려 100만원이 됐다는 사실. 이야. 근데 제 사이즈가 좀 비싼 편이고요, 네, 다른 사이즈는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더라고요. 안 꾸민 것 같은데 신발을 보니까 굉장히 치트키다 이런 느낌. 이거 옛날에 살 때 진짜 힘들었는데 막 캠핑하고. 그 다음은요, 바로 런스타 하이크. 처음에는 원래 JW 앤더슨하고 컨버스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나온 신발인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보급형으로도 나온 런스타 하이크 제품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흰색깔을 샀는데 진짜 어떤 룩에도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코디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무데나 신어도 괜찮아요. 굽이 살짝 포인트가 되고 키높이가 되면서 이것도 살짝의 그런 치트키가 되는 그런 신발이지 않을까. 아우 무겁다, 세 개 다 들고 있으니까.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거는 깔별로 구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런스타 하이크를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아주 유용하게 너무 잘 신고 있어요. 코디하기도 굉장히 쉽고 만족도가 좋은 제품이라서 하나씩 갖고 있어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나이키 볼캠 모자. 산 지 정말 오래됐어요. 한 5년, 6년 됐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핏이 너무 예뻐요. 모자를 썼을 때 눈을 가려주면서 되게 감성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내주고 너무 과하지도 않아서 저는 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지금 몇 년째 우려먹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저는 깔별로 구입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모자도 제 코디에 엄청 많이 등장을 하죠. 제가 이거 말고도 좋아하는 볼캠 모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 다음에 볼캠 모자 편으로만 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면 일단 컬러별로 구입을 한다. 카라트 비니인데요, 원래 검정 색깔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구입을 했습니다. 또 구입을 하는 김에 너무 잘 써갖고 두 개를 구입을 했고요. 이것도 제 코디 영상에 많이 나오죠. 스트릿하고 뭐 캐주얼하고 그런 룩을 입을 때 포인트로 쓰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이 옷에는 안 어울리지만 뭔가 착장 심심하다 할 때 모자나 이런 비니 같은 걸로 포인트를 딱 주면 머리 끝부터 이렇게 완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비니 같은 것도 하나씩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얼마 전에 제가 구입한 프라다 테스토백. 이거는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죠. 이제 살려면 150만원? 가방을 제가 사고 나서 여기저기다 다 매치를 했는데 너무 다 잘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더라고요. 이 가방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해서 착용을 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고 생각 들어서 이 가방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요, 쫘라라라 흰색 롱치마인데요. 제가 한번 영상을 또 올렸었는데 남자들이 좀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불구하지 않고 잘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또 롱치마가요, 코디하기도 너무 쉽고 편안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흰색 롱치마도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롱치마도 이제 요 치마 같은 경우에는 프릴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면으로 된 거 있잖아요. 요런 걸로 이제 구입을 하시면 청순한 룩, 아메카지, 캐주얼 룩 코디하기에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편하다. 그리고 요 제품은 치마에 주머니도 달려 있어요. 오, 너무 좋지 않나요? 8,000원인가 만원인가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요런 것도 잘 찾아보시면 정말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템으로 두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강강추하는 아이템. 자, 그 다음 제품은요 바로 요 치마인데요. 요즘에 또 플리츠 스커트 요런 거를 또 많이들 입으시고 요 스커트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냥 넣어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전에 지그재그 하울에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심심한 착장에 이 치마로 되게 화사한 포인트를 줄 때 너무 괜찮더라고요. 뒤에 고무줄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아주 허리도 편하고 귀염뽀짝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다. 그래서 요즘 요것도 아주 잘 입고 있다. 그 다음 물건은요 짜자잔, 가방인데요. 일단 요거 두 개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조셉앤 스티시 가방인데 제가 흰색 이런 가방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가방이 진짜 어떤 룩에도 너무 찰찰떡이라서 정말 오래오래 들고 다녔습니다. 요것도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 요 가방으로 새로 구입을 했다. 요건 오스트카카 가방인데 여름이니까 또 이런 화사한 화이트톤 가방이 하나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막 과한 포인트가 있거나 너무 페미닌한 스타일이거나 캐주얼한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서 어떤 착장에도 두루두루 사용을 할 수 있는 가방이다. 그래서 꼭 이 가방뿐만 아니라 그냥 요렇게 약간 각진 가방 같은 거 요런 가방 하나씩 갖고 있으면 친구들 만날 때, 데이트 갈 때, 미팅 갈 때 두루두루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요것도 조셉앤스테이시 가방인데 요게 컬러가 약간 베이지 톤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 착장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스트랩이 두 개가 있는데 스트랩으로도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서 되게 좋고 요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캐주얼 룩 그리고 스트랩도 제가 또 따로 구입을 해갖고 사용을 하는데 이 오스트카카 백에 있는 이 스트랩을 또 사용을 해주면 모던하면서 살짝 페미닌한 그런 스타일에도 더 잘 어울리니까 그냥 이렇게 스트랩만 바꿀 수 있는 모던한 가방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어도 너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캐주얼하게 네. 이게 끝인가?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요즘에 코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물건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 아이템이 있으셨나요? 실은 이 아이템 말고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이 아이템들은 거의 이제 내 피부다,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아이템들로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시거나 코디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꼭 저랑 같은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느낌의 아이템으로도 구비를 하셔도 좋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어떤 아이템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남겨주세요. 제 인스타랑 카페도 많이 많이 놀러와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